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523장입니다.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 앉아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그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이 탄식의 노래, 탄식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인 5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의 그 내용입니다. 삶의 자리가 정말 절망의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애가 5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 전체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5장 전체를 통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정리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당한 그런 그 일들, 치욕들, 이런 부분들 쭉 하나님 앞에서 나열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들의 고통,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살펴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예레미야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라 잃은 슬픔이 있는 것이죠.
고통과 신음 속에 절망하는 백성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선지자가 받는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냐는 그런 예레미야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진흙탕이 된다 할지라도, 절망의 파도가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교회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세상에 희망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희망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존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제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뒷부분의 그 말씀인데요.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바로 나의 범죄,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상황이 춤이 변해서 슬픔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에는 기쁨이 다 그쳐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죠. 머리에 있는 면류관들은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상태예요. 이 모든 부분들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또 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치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무서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예레미야의 믿음,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떤 믿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내리리라고 하신 그 재앙을 돌이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8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국가든지 범죄해서 뽑아버리고 부숴버리고 멸하려 버리려고 결심한 그때에도 그 민족이 그 국가가 그 악에서 돌이키면은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그 생각을 그 뜻을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리라고 결심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 약속 붙잡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예레미야의 믿음이 있는데 이 기도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희망, 그 믿음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절망의 자리를 할지라도 돌이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예전의 영광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이지만 지금 당장은 절망의 자리이지만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생겨지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다가오는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어떤 고난의 상황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이 재앙으로 그냥 남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회복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음을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절망의 상황이 있지만 70년 후에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다시 한번 알려주겠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절대 아니다. 미래이고 희망이고 평강이다. 어떤 고난의 상황이랄지라도 어떤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잊지 말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반드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심지어 그것이 너무너무 심해서 절망에 가까운 상황이랄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백성에게는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이 너무너무 크고 깊어져서 모든 상황들이 막막하고 절망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미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어지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희들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